사무이 됐어. 사무이 됐어. 뭐야? 뭔 소리야? 저 똥방 왕겼죠. 저 똥방 왕겼죠. 내가 왜 그랬지? 아, 젠틀하다. 젠틀하대. 괜찮아? 사랑이 걱정돼갖고. 눈이 언제 돌아오는 거야?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커플템의 최고봉인 것 같아. 건강검진이. 그럼. 야, 이거 안 해봤는데. 종합검진 문진표. 이런 거 우리 커플링 만들 때 연애고사 했었잖아요. 연애고사? 그거 생각난다. 연애고사. 연인과의 생각과 가치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충분한 이해와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오. 비슷하다. 그쵸. 오늘 같이 오길 잘했다. 근데 그러니까. 저거는 좀 필요해. 근데 요즘 되게 많이 한대. 그래요? 젊은 커플들이 뭐 결혼 전 혹은 그냥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건강 체크를 위해서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 되게 신기했어. 그래서 준비한 거지. 되게 바람직하다. 쓰세요. 결혼 전에 그거 받아서 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중요한 부분이지. 불다 공증. 좋은 거야, 좋은 거. 서로 서로 챙기는 거 좋은 거야. 같이 하니까 아픈 데가 다 드러나겠네. 뭐 태방님 진료실 들어가세요. 아, 네네네. 빨리 나 혼자 내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수사 다 했어. 키 조금이라도 커 보이려고 남자들 저거. 예, 눈 크게 떴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바람직한 세대들. 현실성 있는. 건강한 이벤트잖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럼. 아, 드디어. 드디어? 뭐야? 아, 요거. 양잔할 거예요, 진짜. 아, 내시경? 네. 솔직히 저거 할 때 나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그렇죠. 그러잖아요. 선생님, 제가 이기겠습니다. 숫자를 10부터 1까지 속으로 천천히 한번 세보세요. 뭔가. 1, 2, 벌써? 어? 뭐야? 지금 아, 2초도 안 됐는데. 2초 못했네, 2초? 2초 못했습니다, 2초. 그쵸? 예. 19, 1, 2, 아까 그 소리가. 와, 리얼하네요. 준비했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아이고. 와, 아니, 오. 어떡해. 아, 왜 이래, 진짜. 저거 진짜 되게 신기해, 진짜. 맞아, 맞아. 돼? 놀래가지고. 원장님이 영양제 아까 달아준다 그래서 이거 영양제 맞으실 거고요. 얼마짜리 아니에요? 약간 비몽사몽인 거지 지금. 예. 와, 심쿵. 괜찮아? 이야. 누구세요? 오! 오! 태봉, 태봉! 어허? 어머나, 어머나. 누구세요? 누구세요, 뭐야? 아, 안 깬 거잖아. 연기지, 그렇지, 연기. 바로 끝나자마자 한 거야. 장난친 거지, 그래도 저거? 아니야, 아니, 진짜 기억이 안 나. 얼마예요도 다. 네, 몰라요. 몰라요? 기억이 안 나? 숫자를 세래요. 25초가 지났는데도 안 돼요. 안 됐는데요. 근데 눈 뜨니까 여긴 거예요. 아, 진짜? 누구세요? 진짜 이거 헛소리 해가지고 싸우는 부부 커플 많아. 아, 이거 있대요. 이건 뭐? 야, 이거 심각한데요? 말도 안 돼. 사무이 됐어. 사무이 됐어. 뭐야? 뭔 소리야? 저 똥방 왕겼죠. 저 똥방 왕겼죠. 내가 왜 그랬지? 아, 젠틀하다. 젠틀하대. 저런 모습이었구나. 괜찮아? 사랑이 걱정돼갖고. 눈이 언제 돌아오는 거야? 진짜. 어머, 저 쳐다보는 거 봐. 환자 보여주세요. 눈이 갔어요. 유일이시네요. 이럴 수는. 남친 있어요? 남친 있어요, 왜? 이게 말이 돼? 남친 없어요. 네. 정상은 아니네요. 이분 그 남친이 없는. 야, 이건 돌아왔다. 이거는 돌아. 이거 연기야. 연기 아닌 것 같아. 여자친구 있어요? 어머나, 어머나. 여자친구요? 야, 사랑아, 무섭게 또 왜 물어봐. 얘기를 안 해. 어머나, 어떡해.
야, 뭐라고 했을까? 대신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야, 어떻게 저러지? 아우! 여자친구 이름 뭔데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여자친구 이름 알죠?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야, 이거는 뭐라고 했을까? 위험하다. 태범아, 너 기억나, 진짜로? 몰라, 몰라. 땀나, 미쳤나 봐.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와, 이거... 야, 이거 미쳤다. 아, 야, 이거 어렵다. 아, 미치겠다. 정열아. 오! 오! 진짜? 어, 진짜? 어? 오, 어떻게... 정열아. 응? 야. 엄마. 정열아. 어, 어떡해. 그 다행이다. 엄마면 다행이에요. 엄마면 다행이에요. 다른 여자보다. 다른 여자보다 엄마는 다행이지. 아이고. 다행이다.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은 그게 다행이니까. 엄마. 어, 눈물 나냐? 어, 울어? 어. 때렸어요? 아니요. 때렸어요? 아니요. 배고파서 콧물 먹었어요. 미안해요. 배고파서 콧물 먹었대. 아, 왜 저래. 이따가 맛있는 거 사줄게. 누구신데 맛있는 거 사요? 나 누구예요? 와, 아찔한데? 예쁜 사람? 이야. 방구 털래요? 갑자기? 초등학생도 아니고 방구 이런 걸 줘. 귀엽다. 내가 땀난다, 야. 오, 깼다. 깼다? 방구 얘기하니까 눈이 떠지네. 고생했어. 내 시경하느라. 허, 진짜 찝찝하겠다. 사장님, 뒷사람 지하실 들어가세요. 아, 네네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고... 배가 너무 고파 죽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선생님, 약간 일반 지금 건강검진과 웨딩 건강검진의 차이점이 있나요, 혹시? 어, 그래, 궁금하다.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건강검진은 암이라든지 뭐 모든 영양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한다면 웨딩 검진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를 대상으로 성병이라든지 뭐 아기를 갖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상태를 검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너무 좋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해보니까 이미 뭐 다 나오니까 좋은 경험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럼 사랑님 검사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긴장했네 사랑이가. 콜레스테롤 네. 빨간 거 보이죠? 어? 어? 진짜? 어? 진짜? 뭐야? 예. 왜? 빨간 거 보이죠? 예.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아, 다행이다. 다행이었어. 60만 넘어도 충분한데 이제 80까지 높아서 이거는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좋다, 좋다. 쭉 보면 간 수치도 괜찮고 갑상선 검사에서도 호르몬 다 정상으로 예. 나왔고요. 빨개 빨개 그거. 예, 빨갛죠. 뭐야? 넌데? 이게 비타민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비타민들이다. 다 먹더라고요 집에서. 네. 혼자 몸에 좋은 거 다 먹더라고요 집에서. 와, 되게 건강한 거 많이 먹을 것 네. 같아 그지. 근데 이거를 사실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사랑이가 이제 무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식단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었을 테고 신경이 많이 쓰여서 건강이 어떤지 궁금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한 건데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건강 상태가 좋게 나와서 생각보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다행이다. 네, 사랑이도 너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이었어요 진짜. 오태범님 내시경 검사하신 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와. 곱창 같다. 막창. 네. 막창을 먹고 싶네요. 요건 이제 위체중. 마치 안 깬 거 아니야? 배고파서 그래. 쭉 내려가다 보면 저는 완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 왜? 이거 있나 보다.
왜 왜? 저는 완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요 전정구에 어? 갈색 관점이 살짝 뭐야? 보이죠. 그게 뭔데? 예, 피가 났다가 좀 무거워진 피딱지 같은 스크래치고요. 왜 왜? 뭔데? 얕게 좀 까여 있어서 이게 까이는 이유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혹은 자극적인 음식, 술 그리고 오빠 평소에... 귀하의 음주 습관은 어떠십니까? 주 3, 4회로 손이 갔네. 아 진짜! 아 이게 스트레스랑 그쵸 그런 뭐가... 게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스트레스와 또 예. 스트레스 제일 원인인 것 같으세요? 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이제 술! 술도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선생님 그럼 저런 네. 거는 회복이 얼마나 걸려요? 일단 약물 치료를 좀 하면 생각보다 빨리 회복될 수 있거든요. 다행이다. 저는 한 1, 2주 정도 약을 좀 드시는 걸 권해드리고 맛있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술! 네, 술을 안 드시는 게 치료라 이어서 검사 결과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콜레스테롤 수치가 하나가 좀 올라갔어요. 어떡하냐. 특히 중성지방이 좀 올라갔는데요. 네. 중성지방이 올라간 이유도 공교롭게도 술과 연관이 좀 있거든요. 뭐야? 술? 아이고. 어떡하냐. 술만큼 되네. 황달 수치 정상인데 황달? 뭐가 좀 좋게 나와야지 사랑이가. 간 수치가 네. 술이네. 올라왔어요. 다 술이다 지금. 술이네. 어떻게? 그러고 싶냐? 그래서 지금 세 가지가 다 하나의 어떤 그걸 그래, 가리키고 원인은 있기 때문에 사랑이가 말은 안 해도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할 거야. 본인도 안 하니까. 연말이다 보니까 연초다 보니까 이제, 뭐 사랑이랑 괜히 같이 들어왔네. 그럴 수 있어. 괜히 같이 들어가서. 왜 이렇게 땀 흘려요? 왜 이렇게 오 괜찮아? 제가 웨딩 검진 많이 해드리는데 아 웨딩 검진 네네 제가 담배도 끊게 해드리고 술도 끊게 해드리고 많이 끊게 해드리고 있어서 그래 이런 거 중요하다 그래 제가 모태범님도 이번 기회에 술을 확 끊게 만들면 어떨까? 너무 다행이겠다 둘 다 네 진짜 결과가 큰, 좋게 네. 나와서. 아 건강검진 하느라 힘들었다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아까 약간 좀 자신감 붙은 그런 결과가 하나 있었어 사랑이도 들었을 거야 뭐 어떤 거? 되게 중요하거든 뭐지? 갑자기 이렇게 곧게 앉았네 뭐 자신감 있으니까 요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요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렇게 말하면 진짜 떨려 남성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 네 정상은 2.49에서 8.36 사이거든요 5.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건 뭐 저는 뭐 자부하죠 사실 신났어, 이게 신났어. 자부심 가지실까봐 남성 호르몬 결과 봤지, 아까? 좋댄다! 아유, 그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남자들 다 똑같나 봐요 호영이 형의 딜을 이룰 수 있는 약간 어필. 그런 느낌을 어필. 받았어, 내가 평균치가 뭐 2.5 몇 뭐 이렇게 했는데 나 5가 넘어가 버리니까 계속 어필하다 디테일하게 봤네요, 그 너무, 작은 너무 수치였는데 오늘 건강검진 한 게 최고 좋은 것 같아. 아, 자기 입으로. 진짜. 자기 입으로. 부끄럽다, 태범아. 처음 해봤는데 어땠어? 괜히 평상시에 관리 잘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걱정됐고 혹시 모르니까. 그렇지. 근데 결과 듣고는 평상시에 관리한 것만큼 좋은 결과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잘했다. 다행이다 싶어서 진짜. 너무 말라가지고. 정상, 너무 좋다 그래서 그래도 다행이다 건강 관리 잘했구나 생각했지 뿌듯했지? 응 너무 좋은 이벤트 됐어 맞아 예. 우리 이제 서로 속본 사이네 속? 그렇지 속을 봤네 이런 이제 자연스럽다 이런 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이에서도 건강검진을 같이 받았다. 드문 일이지. 맞아. 내가 봐도 그래. 나도. 야, 너무 달달하다. 이 말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뭔데? 각자 서로의 배우자가 된 느낌? 야, 나는 조금 받았어. 나도. 어머. 나도. 진짜 가까워진 것 같다. 굉장히 든든했어. 그 이제 내시경 할 때 사인하거든. 어, 보호자 있으시죠? 했을 때 있다고 사인했거든.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 이제 보호자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그래, 맞아. 여자친구지만 굉장히 묘한 그런 네, 느낌을 받았죠. 오빠. 응? 마치 깰 때 기억나요? 어? 제가 옆에 있었던 건 기억나요? 응. 전 여친 이름 부른 건요? 전 여친 이름 부른 건요? 넘어가지 마! 아니, 왜 그래? 진짜? 아니, 나 안 그랬는데? 방이 낀다고만 했는데, 나? 근데 불안은 하거든? 그럼 나한테 어, 이쁘게 생겼네, 여기 환자예요 이렇게 치근치근한 건 기억해? 그건 맞지. 그치, 계속 이쁘다 그랬지. 나한테 번호 달라 그랬잖아. 떠보는구나. 근데 사실 영 없는 말도 아니잖아. 좀 다르긴 해도. 비슷하지, 그죠? 어. 맛있네. 대답 안 해. 아니, 이게 뭐 확신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네. 그니까, 자연스럽다, 자연스럽다. 오빠, 근데 옛날에 그때 옛날 친구... 어머나? 옛날 친구하고는 왜 헤어졌어요? 왜 헤어졌어요? 갑자기? 오! 분위기 좋았는데 오랜만에 안정적이었는데 지금 얘는 불안해. 지금 지가 한 말이 네. 기억이 없으니까. 저런 질문 처음 받아봤어요. 그럼 서로의 이해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아. 나는 운동도 하고 취미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뭐 여자친구도 만나고 이거를 다 쪼개서 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이해를 아예 못 하더라고. 상대가 집착을 하는 것 같아서 오, 그렇게는 절대 못 하겠다. 나는 서로 얘기를 하고 헤어졌지. 대부분 사람도 중요하지만 사생활도 진짜 근데 존중해야지 서로. 네. 사랑에 전혀 없어? 저는요 일단 한 번도 남자친구가 있는데 늘 뭔가 부족하고 늘 뭔가 외로웠어요. 최대한 상대방을 맞춰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그거를 하다가 참다가 나도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마음이 스스로 이제 정리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거리를 둬요. 연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한번 생각은 했죠. 내가 너무 놀지도 않고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쩌면 덜 불안함이 덜 하잖아요. 나와의 관계를 정리도 다 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더라고. 아, 상처받았겠다. 아, 진짜 그거는 좀 그렇다. 너무 믿게 했구나. 그렇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들어서 사실 좀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상현아는 열심히 지생활을 했을 뿐이야. 나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랑이보다 활동이 많잖아. 내가 뭐 요즘 뭐 연말이고 뭐 연초고 해서 술을 또 약속 때문에 먹었고 그런 활동이 뭐 많잖아. 사랑이보다.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 그래서 사랑이 힘들어? 네. 네. 진짜. 네. 몰랐구나. 네. 태범이 놀랬다 지금. 당황한 얼굴이긴 한데 보인다. 그냥 팍 뭔가 이렇게 탁 맞은 난 전혀 거기까지도 생각 못했었는데 그치? 그러면 제가 오빠 그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건 알았어요? 나는 이거 사랑이가 힘들어할 줄 몰랐어. 전혀 몰라. 티 안 내면 몰라 사랑. 전 요즘 이렇게 채워주는 사람이 오빠가 처음이었어서
그랬는데 안 그러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맞아. 아, 저 처음이에요. 남자친구한테 이렇게 상대방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게 처음이에요. 그런 상처를 안 받으려고 오빠도 얘기했나 보다. 저도 더 이해해보려고 할 테니까 오빠도 더 제 쪽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치. 착하다. 그래서 나도 신경 써서 사랑이한테 연락도 더 하고 서로 지금처럼 대화를 해가면서 맞춰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빠도. 중요한 시간이다. 근데 저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냥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되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니까 말하는 거다. 그렇죠. 오빠, 지난번에 태술 오빠랑 장군인의 커플 만났을 때 좀 준비가 되고 나서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맞아. 근데 사실 이제 남자들은 자리를 잡아놓고 하고 싶어하는 그런 로망이 있잖아요. 완전하게 준비가 만들어놓고. 맞아. 은퇴하고 나서 뭔가 일을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집에 살고 싶다. 그리고 부모님께 도움을 안 받고 싶고. 난 그게 딱 내가 자리를 잡았다, 안 잡았다 하는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기준이. 보금자리라도 따뜻한 데 만들어 놓고 뭔가 결혼을 하면 좀 안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의 틀이 좀 박혀 있는 것 같아, 나는. 태범이 마음도 알 것 같아가지고. 평생 나오는 그 뭐 적금일 수도 있지. 그거는 뭐 쓰진 않으니까. 그 외쪽으로 두 개 더. 오. 그리고 이제 센터도. 아, 그러면 됐네. 일단 무엇이든 수입이 있어야 되겠지, 아무래도. 혼자 버는 것보다 같이 버는 게 아무래도 젊을 때 같이 고생하는 게 더 좋으니까. 저는 여자친구랑 저런 대화를 처음 해봐, 살면서. 주택착약, 적금은 들었어요? 적금처럼 매달 주식을. 그래. 또 주식을 한다. 얼마짜리 했어? 글로벌 방송이다. 그런 거 좋아, 그런 거 좋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은 건 받아들이고. 그럼. 그래, 빚이 있어? 그래, 빚이 있어? 중요한 거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해, 사실. 이거 근데 진짜 중요해. 결혼 전에 이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괜찮네요. 정말 다방면으로 건강하다. 오빠. 빚은 없어요? 그래, 빚은 되게... 없어요? 빚이 있어야지. 있어야지.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갖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거거든. 합당한. 대출도 다 빚 있고. 주식도 해? 주식? 그런 거 하지. 미래를 보고 쫙 저 미래.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거지. 그런 건 다 해. 야, 오늘 되게 기쁜 대화한다. 결혼을 하면은 이제 와이프가 애를 낳잖아? 많이 앞서가셨네, 어머니가. 무적통을 먹으면은 산모가 분유가 많이 나와. 진짜로? 이것도 충분해. 결혼을 하면은 네가 손수 이렇게 끌어가서 주잖아? 그러면 너는 1등 신랑값. 물 끈다, 이제. 저런 소태다 끓이면 진짜 찐이겠다. 진짜 맛있잖아. 자, 다음은 신랑 어머니. 신랑 어머니. 아들 결혼 못해서 화촉 점화는 못하고 모닥불 점화하겠습니다. 자, 앞날을 밝히는 연습하시는 모닥불 점화. 정말 진지하지, 어떡해. 신랑 신부의 앞날을 밝혀주는 의미로 화촉에 점화를 하는데. 신부는 아직 없습니다. 신부는 아직 없으니까. 축. 신랑 혼자. 꺼놨어, 심지어. 이것도 안 돼. 오늘 장가가기는 힘들겠다. 이 촉부터 한 번에 안 당겨지네. 조금만 열어요? 저게 진짜 정성이더라고요. 저 끓이는 게. 계속 끓여야 되니까. 한번 저렇게 닦아내야 돼, 꺼내서. 찌꺼기나 이런 것들. 빼고, 노폐물 빼고 다시 샘물 넣고 다시 끓여야 돼. 수업 안 해줬으면은 몰랐지. 와이프 또 찌꺼기 먹일 뻔했네. 그러니까. 살짝 삶아서 이제 털을 조금 제거를 해줘야 돼요. 손이 엄청 많이 가는구나. 나봐 이래. 아니,
나무라고. 엉덩이를 나오라고 그랬지. 건방하는 줄 알았지. 진짜 화나셨어. 빨리 이거 벗겨. 왁싱 된 소를 사야지. 뭐 왁싱이 안 된 소를 샀어. 아니 원래 털이 다 제거돼서 판매를 하지 않나요? 재밌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게 손이 많이 가네.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저게. 씻어서 뽀득뽀득 씻어. 여기다가? 야, 저것도 일이네. 저기 곰국 종류는 다 저렇게 해야 돼. 와. 한번 팍 끓여서 냄새 없애고. 정성 아니면 못하겠다. 근데 나는 결혼하면은 애기는 한 명만 낳아야겠다. 왜? 두 번 낳으면 이거 계속 끓여야 되잖아. 아, 진짜. 그거? 맞아야 돼, 맞아야 돼. 상추. 옛날에는 뭐 기본이 일곱, 아홉이었는데 맞아. 요즘에는 애들 뒷바라지 하기가 힘드니까 다들 뭐 하나나 둘밖에 안 낳더라. 그렇지. 나는 만약에 결혼하면 몇 명 낳았으면 좋겠어. 너한테는 선택권이 없어. 어? 아내가 하나 낳을 거다, 둘 낳을 거다 그렇게 해야지. 맞아, 맞아. 아내한테 맡겨야 돼. 너는 결혼을 하면은 아내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그러면 결혼해가지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다 이게 신부만 들어야 되지. 그래야지 편해. 맞아요. 정답. 최고의 시어머니상이다. 요즘 뿐이시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자들이 사리 판단도 잘 할 줄 알고 맞아. 맞아. 그 앞을 이렇게 내다보는 능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다 맞아. 나서. 똑똑해. 엄마도 내가 결혼을 이렇게 못할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는 왜 내가 서둘리지를 안 했냐면은 너는 하면은 이혼했어. 아, 저게 아들한테 할 소리입니까 지금 엄마가? 네, 엄마가 너무 현실적이시고 그래도 이혼을 안 하는 게 낫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한 거야. 내가 너 결혼하라고 너 한 번도 안 했잖아. 어, 안 했지. 응, 어, 그럼. 이제 괜찮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제는 어, 해도 아, 이혼 안 해? 지금은 될 것 같다고. 누구야? 누구야? 아, 여기서 공개하면 안 되는데. 누구야? 진짜? 예? 누구야? 이거 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이분하고도. 어? 어? 만나는 거야? 오. 그림 좋으십니다. 동선이야? 나는 아, 그 친구인 줄 알았어. 은경은. 아, 다은씨, 다은씨. 안녕하세요. 이쁘기도 해라. 예? 피부보다 훨씬 이쁘다야. 핑크 공주 같다. 네? 핑크 공주. 근데 어떻게 여기 오는 내가 거예요? 엄마 팬이잖아. 어머니한테 점수 따려고. 아. 점수. 근데 봉선 씨도 그냥 가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요? 응. 저 그냥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근데 목적이 뭐야? 그냥 엄마가 며느리감으로 김언니, 신봉선에서 김언니를 뽑은 거 자체가 나의 승부욕을 자극시켰고. 며느리 이상형 혹시 있으세요? 김언니냐, 신봉선이냐? 김언니지. 아, 진짜 상준이 엄마 꼬시고 싶다. 절 꼬시러 온 게 아니라 저희 엄마. 어머니 꼬시러 왔어요. 예. 맞아. 어머니한테 점수 따려고 상준이 몰래 상준이 매니저한테 오늘 상준이 뭐하냐 해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길래 제가 왔어요. 어머. 제 매니저가 여기 가르쳐줬어요? 반가야겠네. 점수 따고 싶으면 혹시 그런 것이 또 있을 수가 있나? 뭐가? 무슨... 뭐가요? 그게 뭐야? 장례? 그림이? 그게 뭔 말이야? 야, 어머니, 뭔 어머니 말이야? 방금 5분 봤는데 너랑 나랑 큰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아, 아니 엄마들의 문제예요. 귀여우시다. 우리 엄마도 내가 남자랑 나란히 서 있기만 해도 쟤는 어떠니? 아,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아, 약간 며느리감으로 여자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갑냐. 그리고 나도 우리 집에 찾아오기 그냥, 처음이야. 어, 그래? 아, 근데 나 약간 여기 오는데 발걸음이 가볍긴 하더라고요. 어머니 볼 생각에. 둘이 또 감정이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네? 봉선이랑 둘이. 어머니, 나 다 뽑아주고 갈 수 있어. 어, 진짜? 진짜로. 야, 친근감 장난 아니다. 근데 어머니, 나 갈 때 근데 좀 싸줘. 아이, 나 이런 거 다 가져가도 돼. 다 가져가도 돼? 응, 다 가져가도 돼. 저 다 가져가도 돼가 상준이 형 포함인 거야? 그런 거 같아요. 그렇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도 가져갈지 모르겠네요, 아직. 이거 뭐예요? 하얀가. 아, 하얀 갓도 있고. 이거 여수 돌산 갓. 와, 진짜 이거 씨 구한 건데? 어.
형은 버려졌는데. 어머니 나 이런 거 만지는 거 너무 좋아해. 어. 나도 너무 좋아해 이런 거. 아니, 봉선이 누나가 잘하네. 우리끼리 친구예요. 가끔 가다 얘기 와도 돼. 진짜? 술 좀 마셔. 조금. 엄마가 너무 좋아. 아, 근데 솔직히 우리 엄마가 내 여자친구는 아니지만 이렇게 좋아해주면 뭔가 마음이 더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뒤에서 저희 엄마랑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묘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 뭐야? 이 여잔가? 와! 이 여잔가? 이 여잔가? 그렇게 서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라고 확정을 짓지 않겠지만 옷 좀 갈아입어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면 옷 갈아입자. 네. 봉선이 누나 실제 보니까 어때? 아니, 얼굴도 쬐끄마이 같고 이쁘네. 칭찬하신다, 칭찬하신다. 저런 여자는 며느리로 어때? 좋지. 뭐 저런 얘기를 했어? 마음에 드시나 보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 누나는 옷이랑 상관없이 이쁜 얼굴이구나. 이쁜 얼굴. 이쁘다. 이뻐. 아, 이거 못해. 내가 잘했다고? 내가 잘했다고? 아니야, 이거 싹 뽑을 거야. 그러고 갖고 가고 싶은 만큼 갖고. 오, 정말요? 좀 이런 거 물욕 많아가지고 좀 많이 갖고 왔는데 괜찮아요? 나하고 똑같다. 나하고 똑같다. 이거 들어오네. 아, 진짜 먼저 이 집 사람 것 같아. 알겠어요. 그러면 갖고 갈 거면 이거 가위 것을 다듬자. 그거 다듬어야 돼? 물청 그것도. 이런 거 노란 거. 와. 갖고 갈 거니까. 어머니 근데 뭐 이렇게 예쁘게 심어져 있대? 고생하셨겠다. 어머나. 내가 이쁘잖아. 아, 그러니까. 이쁜 사람은 뭐래도 이쁘게. 진짜 재밌으시죠? 야, 근데 이렇게 가족이 되면 웃음은 안 끊기겠다. 네.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먹무먹 혼자. 아, 상상해보는 거야? 너무 즐거울 것 같아. 유족하고 그거 보고 올 테니까 네. 둘이 이렇게 잘 뽑고 있어봐. 알겠어요. 자리도 피해주시고. 야, 상준아 좋겠다. 난 솔직히 말해서 나 이런 밥 갖는 게 진짜 내 꿈인데. 그 꿈 이루게 해드릴게요. 그 꿈 이루게 해드릴게요. 웃는다. 큰 야근 잘 쳐. 그 꿈 이루게 해드릴게요. 아니, 됐어. 내가 살게. 예? 그 꿈 이루게 해드릴게요. 아, 됐어. 나도 밭살 돈은 있어. 예? 아, 누나 근데 여기까지 온 거 보면은 약간 뭐 노력을 하니까 지금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어필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도와드리러 왔어. 그래요? 어. 아, 사심 없이? 도와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돼요? 뭘? 우리 엄마가 나 결혼했으면 좋겠다는데 그것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네? 나 오늘 피부과 예약 받아야 되겠다. 왜요? 미간에 주름이 너무 깊어진다. 이제 관리하지 마요. 뭔 소리야? 나만 보게. 하여튼 짜증나. 한 번만 더 얘기해 봐. 맞는다. 무 날아간다. 좋으면서. 누가 이렇게 해준 적 있어요? 살면서? 이렇게? 있어. 잊어. 와. 나도 기억이 안 났어. 아, 근데 상준이랑 있으니까 진짜 재밌더라. 봉선아, 이러다 넘어가는 거야. 아, 근데 행복했어요. 누나 가고 나서 좀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아, 그러니까 이게 아, 봉선이 누나랑 계속 얘기하고 싶다 막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이렇게 계속하면 된다. 아, 상준이 귀엽다. 상준이라고 하지 마요, 이제. 반말하지 마요. 서로 존대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준 씨라고 해주세요. 진짜 어이없겠다. 상준 씨는? 네, 봉선 씨. 엄마 일 원래 평소에 잘 안 도와줘요? 이제 엄마도 어차피 제가 하는 일 안 도와주니까. 아이고. 와. 그래도 가끔 여기 와서 엄마 일 도와주면 좋잖아요. 맞아. 바빠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네요. 아, 그치. 네. 이거 마저 하고 계셔보세요. 잘한다, 봉선이 누나. 상준이는 어디 가고 혼자 있어요? 어머, 엄청 많이 해놨네. 그쵸? 야, 일을 잘하는구나. 근데 그냥 나 아니면 엄마 혼자 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간 김에 해줬어. 많이 해놨네. 얘는 어디 간 거야? 어머니, 상준이랑 결혼하면 상준이랑 같이 안 사실 거예요?
예예. 반사람이요. 그래도 성준이 너무 너무 당연시 여기니까 나 내가 엄마라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내가 살아 내가. 아니 애 나무는 내가 애기도 봐주고 뭐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요즘 며느리들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 맞아. 세상이 바뀌어갖고 애 키운 공은 또 안 쳐준대잖아 또 그죠. 그럼. 그리고 지금 나 혼자서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게 너무 좋아. 어머 근데 나만의 시간 있잖아요. 그거 완전 좋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완전. 봉선 씨, 나 같은 시어머니는 어떻겠어요? 너무나. 똑같아. 형이랑 똑같아. 아니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시어머니는 어떻겠어요? 좋죠. 빠르게. 저는 되게 막 저 자세로는 못해. 근데 엄마랑 같이 얘기하고 놀고 그러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 거 저는 안 바라요.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 며느리들한테 타치를 할 수도 없고 나 안 챙겨줘도 되니까 나는 너네들끼리만 잘 살아라 하는 식이거든요. 멋진 어머님. 너무 좋으시다 근데. 엄마 진짜 멋있어. 와 진짜 다해드렸다. 두 분이서 다 하셨어. 봉선이 밭 되겠다 보니까 한번 슬슬 담아볼까? 야, 와 봉선이는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누나도. 나도 어머니 따라서 예쁘게 담고 있어요. 엄마 근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엄마래 엄마. 성실하게 안 싸우고 정말 친구처럼 계속 이렇게 갈 수 있는 사람. 요즘은 너무 있고. 쉽게 너무 쉽게 맞아. 안 사니까. 형 엄청 흐뭇하게 묻는데. 아 저요? 아 예. 엄청 흐뭇해. 아 근데 누가 봐도 그럴 거예요. 본인의 어머니와 어떤 여성이 이렇게 되게 친하게 그치? 지내는 모습을 맞아요, 보면은 맞아요. 그냥 좀 흐뭇하고 이게 대입해 볼 수 있지. 그 예, 자리에 예, 이렇게. 예, 예, 예. 얘가 어디 가서 하나? 상준 안 되겠어. 제가 잡으러 갔다 올게요. 아 근데 일하고 있는데 안 오잖아. 저 말이 좀 복성 같아. 뭐지? 설마. 아 진짜 형? 와 진짜. 아이고 피곤하다. 아이고 아침부터 너무 힘들다. 아 진짜 형?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 거의 다 뽑았어요. 거의 다 뽑았었어. 뭐하는 거? 저 아침부터 일해가지고. 저 엄마랑 나랑 일하고 있잖아. 누나 화났다. 그지? 이러면 저 누나 결혼 못해요. 벌써부터. 벌써부터 이러면 나 누나랑 결혼 못해요. 근데 저런 여자랑 결혼해요. 아 진짜요? 진짜. 왜죠? 성숙시켜주는 거. 아 나를. 나 가자. 어디를 가요? 미리 마무리해야지. 아니 얘가 뭐하고 이렇게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야. 뭔데? 뭘 보신 거지?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엄마 일하는데. 와 나이스 타이밍. 와. 어머니 이거 승준이가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려는데 잠깐 누워보라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그 어른이 얘기하는데 누워 있고 이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아니 이거 안마의자 이거 하는 것은 이거 저기잖아. 운동이나 마찬가지지 이거. 어머니 꼼짝도 못 하겠어. 누나니까 넘어가 주신다. 위치가 이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맞는 건가 지금? 아니 괜찮아요. 뭐, 아, 괜찮아? 이거 나중에 명절에 며느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야? 안 만날 건데? 어머니 진짜 멋있다. 아 그럼 오늘 저기 뭐야 사태 지금 했거든. 사태 막걸리에다가 우리 저거에서 먹으면 되거든. 맛있겠다. 우족하고 사태 빨리 가서 저거 꺼내자. 아침부터 저거 굴 떼가지고. 궁금해. 오! 사태만. 아. 와. 야. 저게 가마솥 설렁탕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저거 바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저거 소금만 찍어 먹어야 돼. 굵은 소금 하나 딱 찍어 먹어. 너무 맛있어. 더 먹어. 엄마 완전 맛있어요. 맛있겠다. 신부감 어머는 내가 해준다고 했었는데, 응? 봉선 씨가 왔네? 상준아, 나랑 결혼하고 싶어? 어? 됐어. 말 잘해야 돼.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요.
물소리가 세네. 우동이랑 어울리는 반찬 만들어줄게요. 아 진짜? 응. 그러면 내가 수육을 자를까? 아 감사하죠 수육? 어머니. 저 빨리 할게요. 이게 약간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자주 이런 시간을 자,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개 먹어봐. 와 따끈따끈한 맛이. 엄청 맛있어요. 무한 가족이네. 50개는 아, 저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아우, 오늘 요리 잘해, 동선이도. 상자 배고프지? 네? 배고프지? 누나 보고 있으니까 배고픈 거 모르겠는데요. 맛있겠다. 그죠, 어머니예요? 아, 음식을 잘하구나. 야, 어머니가 그냥 마음에 쏙 가셨다. 너무 좋아하신다. 근데 의외로 삼촌이가 말 잘 들어. 궁시렁 거려서 그렇지? 응. 할 거 해, 그지? 근데 이게 요리 이렇게 또 해보니까 요리 다 만들고 완성 딱 됐을 때 피곤해서 그냥 안 먹고 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음식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이렇게 같이 그래야 재밌는 거죠. 어. 맞아요, 맞아요. 하니까. 재밌어. 혼자 고스란히 하면 노동이야. 어. 그죠? 근데 같이 그렇지. 하면 재미잖아. 같이 하면. 어. 그럼. 아 맛있겠다. 와, 맛있는 냄새 뿔뿔. 파절이. 어때요, 어머니? 맛있어, 맛있어. 맛있죠. 담는 것도 그 예사 솜씨가 아니네. 그렇게? 와, 오, 예쁘게 담더라. 진짜 맛있겠다. 진짜. 네, 좀 바로 됐다, 됐어. 오,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와 사태 와. 미쳤다. 와, 사태 와. 미쳤다. 이 고문이다, 저거는. 난리 났다. 네, 아 너무 맛있었어요. 아, 저거 너무 맛있었어, 상준아. 맞아요. 맛있게 먹자. 네, 잘 먹겠습니다. 그림이 너무 너무 좋다. 네. 배고프다. 와. 슴슴하니 진짜 맛있다. 어 궁금해. 무슨 맛일까? 꼬리 꼬리. 자 이렇게 해서 굴하고 우리 한번 드셔보세요. 굴 굴. 굴 무생채 난리 났다 진짜. 이거 먹어볼까? 진짜 맛있다. 야, 어머니가 진짜 흡족해하셨을 것 같아. 공격탕도 정말 맛있다. 약간 새콤해. 맛있다. 맛있겠다. 와, 잘 먹는다. 맛있게 하시는구나. 맛있네. 홍소희 누나가 한 음식이 맛있어.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그래, 괜찮아. 다행이다. 아, 그래서 저 만약에 결혼하면은, 저희 어머니로 모시려고. 이모님? 예, 이모님으로 모시려고. 입맛에 너무 맞아서. 이모. 이거 한 면 줘. 한 면 좋아. 어우, 막걸리. 반갑습니다. 와. 또 먹고 싶다. 막걸리에다가 사이다 같이 넣어서 먹으면 기가 막혀. 산. 그리고 사람이 안 다니잖아. 하니까 공기 좋고 너무 좋아. 저 집이 그리워. 행복하겠다, 진짜. 어머니, 오늘 겪어보니까 어때요? 김원희 대 신봉선. 어, 이것 때문에 간 거잖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간 거야. 김원희 대 신봉선. 오, 궁금하다. 어떠해요? 외쳐주세요. 김원희 대 신봉선은 하나, 둘, 셋. 신봉선! 신봉선! 와! 신봉선! 신봉선! 이겼다, 이겼다, 봉선 누나. 내 승부요! 신봉선! 망설이지도 않으시고. 쩌렁쩌렁했어, 쩌렁쩌렁했어. 사람을 볼 때는 성격이니 뭐니 모든 걸 다 봐야 돼. 음식이니 뭐니 하니까 이거 오늘 음식에서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원현이 이런 거 못하지. 나보다도 못하게 생겼어. 못하게 생겼어. 죄송합니다. 못하게 생겼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하셨어? 실제로 봉선이 누나 보니까 어떠해요? 일단 이뻐. 첫째. 흠뻑 빠지셨네. 성격 좋지. 누구나한테 이렇게 어울리는 성격 같아. 맞아. 맞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정말 어려운 건데. 1일 며느리 덕분에 무도 잘 뽑고 생채도 이렇게 잘 먹고 아, 하루 시어머니로서 따봉따봉 최고. 형님보다 엄마가 먼저 친해진 것 같은데? 그래요? 응.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건데 야. 일단 뭐 제 인생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주세요. 대박인데.
올해는 버킷리스트를 한번 짜볼까? 오. 연애하기지만 태범이랑 커플 데이트하기. 어, 좋다. 태범이랑 커플 데이트하기 밑줄 짝. 야. 진짜 데이트 오래 오래 하자. 환경에. 이야. 마지막으로 이거 너무 좋다. 미니멀 라이프 실천하기. 아, 실천하기. 그러면 오늘부터 당장 그래 해볼 수 있는 거를 시작해보자. 7번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면 그것부터 한번 정리를 하면서 뭐지? 뭐야? 해보자. 어? 뭐야 깔끔한데? 왜 이렇게 깔끔해? 깔끔한데 뭐야? 이렇게 살면 뭐야? 나 미니멀 라이프 안 해. 아, 진짜 깔끔하다. 아니야. 와, 저게 필요해, 저게. 신발 이렇게 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막 뭐 옷, 신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실천하려고 했다가 계속 실패했었는데. 줄여야 되는구나. 예, 네, 올해는 좀 진짜 한번 실천해보자 그 생각을 많이 했어가지고. 예. 네. 티셔츠부터 좀 정리해볼까? 아, 티셔츠를 많이 빼긴 뺐는데. 와 이거 왜? 뭐지? 기억하나 이거 태범이? 나 있어. 나도 저거 있어. 아 이것도 의미가 있는데 나한테. 저게 아마 2년 전일 거예요. 2년 전. 저 티셔츠가 찍은 게. 태범이 얼굴 봐. 아. 또 슬퍼질라 그러는데 지금. 태범이 사랑이한테 갔어. 저 버려. 뭐 이제 뭐. 태범이를 놔줘야지. 놔줘야 돼. 그를 놓아주려 합니다. 와 완전 아래다가 넣네. 와 이거. 아 매형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가 이거 산 건데. 또 호주 대표팀 오셔가지고. 오. 아 진짜 많이 입었는데. 와 이것도 있었네. 아. 와. 네 훈련 다닐 때 엄청 많이 입었는데. 저 멋있어 코리아 입고 다니는 거. 와 이거 정리하는 거야? 야 저거 놔줘라. 나도. 색깔 나는데 진짜. 우와. 와 추억의 신발이다. 저거 진짜 유행 많아. 리미티드 저거. 야. 제 올림픽 때 저거 신었던 거. 와. 어? 이게 뭐야? 저건 뭘까? 어디 건지 기억. 와 이거. 아. 와 호킹훈이야. 태연아. 태연아 뭐야? 와 이거. 야 무슨 커버 신발을 메고 있는 건데. 아니 오래됐어요. 저게 오래됐고 예전 이제 저 브랜드 저 스타일이 되게 유행일 때가 있었는데. 아 태연이도 센 거 좋아하는구나. 지금 이게 내가 할 때가 아니지. 놓아줄 때가 온 거야. 아 그래도 잘 관리했다. 태연이가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놔. 이거 나의 상징인데. 뭐야 저게 뭐야? 뭐야? 저건 아, 저의 약간 마스코트 같은 건데. 뭔데? 뭔데? 아 헤드폰은 씨. 알지. 올림픽 때마다 저거 이게 뭐 귀에다가 뭐 쓰잖아. 그게 이제 런던 올림픽 때 썼던 거. 그 의미가 있는 건데. 그래도. 와. 저게 지금 커스텀 메이드거든. 네. 저는 이제 그 트레이닝복이랑 신발이랑 이걸 한 6개월 전서부터 저는 이제 스타일링을 또 해요. 그래서 이제 헤드폰도 막 수영복보다 한 장 먼저 챙기는 그런 거 중에 하나예요. 대박. 아직 써도 좋아.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아 헤드폰 우리가 이런 거. 태환이랑 있는 거야. 와 멋있어. 맞아 우리가 입고 있었어 태환이. 꿈이야 생시야. 쌓인다. 저걸 누구한테 주려고 저렇게 쓰는 거야? 국대 운동복 갖고 싶어. 국대. 어 진짜. 미니멀 라이프로 가기가 힘들구나 이게. 어디 가는 거야? 야 당구 가는 거야? 진짜? 보시면 나와요. 은근 물건이 많아가지고. 와. 오, 무겁네 또. 어 아, 뭐야? 뭐야? 어 어디야? 띵동. 어 왔어? 어?
어? 친누나, 친누나. 아~ 네. 그래. 뭐 할까? 어, 뭐야? 내장 아니야? 제 관심사가 이제 옷, 신발, 뭐 예전에 또 가방도 좋아했고 그런 물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물품을 이제 저희 바자회를 열었는데 아~ 좋은 일에 예, 또 쓰이기 아~ 위해서. 좋다. 나도 갈래. 아, 우리한테 연락하지. 아, 와. 대박. 아, 맞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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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를 하려다가 새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새 거 거의 다 새 거예요. 저는 안 사용하는 게 많아가지고. 아, 너무 의미 있다. 박물관 만들어야지. 박물관이 있는데. 아, 있어. 예, 네, 거기에 가 있는 메달이나 이런 거나 이제 뭐 중요한 있어요. 트레이닝 뭐 시합 때 입었던 거 거의 가 있는데. 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그럼 빨리 좀 서둘러야 돼. 준비를 빨리 해야 돼. 오. 색 작업도 했네, 태연이가 일일이. 오. 와. 많아? 많아. 야, 대단한 물건들인데. 와, 이건 살까?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저 옷은 아. 제가 한 5년 동안 계속 입어가지고 떨어졌구나. 태그가 떨어졌어. 아. 국가대표 트레이닝복도 너무 갖고 싶다. 이야. 와, 2만 원, 15,000 원, 3만 원. 5천 원이야? 5천 원? 5천 원? 달랑 5천 원? 최하 가격이지, 저게. 아니, 아니요. 비슷해요. 5천 원, 만 원. 아, 그렇구나. 보통 다 이제 되게 저렴하게 해놓고 이제 아.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즐겨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기부를 하니까 어차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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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위치를 여기다 놓고 어 이거 약간 어 이렇게 봐봐 완전 스페셜해 보이지 않아? 그리고 또 우리 멜버는 진짜 기념이 있잖아 오 바지 예쁘네 너무 예쁘다 잘 나가겠다 아 그러면 이거 가격은 얼마로 하고 싶어? 세트로 2007년이니까 7만 원 하자 세트로 7만 원 오! 야, 저건 아, 7만 원에? 7만 원. 오 마이 갓. 어? 7만 원이면 아, 싼 거야. 7만 원이. 와. 와. 아, 이것도 오늘 진짜 대박 사건이다. 아유, 다 커스텀이라 좀 다르다. 확실히. 나 수경 탐나는데. 아, 저건 경매감인데. 얼마에 했어? 5만 원. 5만 원. 와 박태환이 미쳤어. 진짜 전화하지 저건 야 그냥. 아니 왜냐면 이게 뭐 경매나 이런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야 나 갖다 사겠다. 5만 원? 저거는 자기가 쓴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딱 간직하는 갖고 거지. 있는 컬렉션으로. 멋있잖아 박태환 금메달리스트 박태환의 수경. 너무 갖고 싶다. 아 이거 이거 아니 무슨 이봐 이봐 이봐. 무슨 이봐 이봐. 뭐 이거 뭐 이거 못 구하는. 근데 이거 시험 때 쓰던 이거로 이거 10만 원? 여기에 일자 쓸까 그냥? 15만 원? 어 15만 원 그렇게 15만 원 넣어 대박 우와. 세트 15만 원 와. 세트 세트 이거 헤드폰은 얼마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이거 시합 때 썼던 거 아니 이거 커스텀한 거라서 저 나한테 팔어 어? 나한테 팔어 그치 박태환 하면 저거지 이건 진짜 많이 탐내겠다 저거 그냥 사도 40만 원 넘어 오 오신다 오신다 첫 손님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제가 있을 거라고 말했죠 제가 계속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 진짜 처음 봤대 귀여우시다 저기 뒤로 가서 봐도 돼 얼마나 좋겠어 와 부럽다 태희태희는 수학 선생님. 아 수학 선생님. 아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이시구나. 근데 제가 아. 지금 심장이 너무 터질 것 같아서. 왜요? 아 심장은 그렇게 쉽게 안 터져요. 괜찮아요. 이게 뭐 그렇게 요즘. 아 네. 저... 오, 가까이 오지 말래. 왜냐 너무 부담스러워. 너무 잘생겨서. 진짜 엄청 편해요. 아 예. 제 수업 엄청 잘 보고. 아 진짜요? 네. 어, 네. 편하게 보시고. 너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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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저 가방 이쁘다. 좋은 거 잘 고르셨네. 아, 저런 데서 얼른 주워 담아야 돼. 아, 완전 갈등하면 안 돼. 네. 근데 남자 건데 괜찮네? 괜찮은데? 괜찮은데? 근데 나 오늘
여기서 또 땡겨. 야, 저 패딩도 너무 패딩, 예쁜, 탐난다, 패딩. 아, 입었어요. 어떤 거? 아. 패딩 얼마야? 궁금하다. 패딩은 비싸지, 몇십만 원 하지. 그쵸, 비싼 건데. 20? 얼마야? 뭐야? 패딩 9만 원이야? 9만 원이라고, 패딩이? 아니, 제가 입었던 거니까. 아, 30만 원 들고 가도 재벌처럼 쓸 수 있었는데. 저게 다 20만 원이야. 야, 20만 원 벌써 기부한 거야? 이건 그냥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사인해드려요? 사인해드려요? 네, 네, 네. 아, 팬 서비스. 아, 좋으시겠다. 마린보이. 그거는 더 진짜 사인해드려요. 이거요? 와, 아깝지 않아요, 이거는? 매셔야 되는데? 너무 작아. 아, 여기다가? 진짜 팬들은 그런 저런 사인 그런 거를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원장님을 네. 위해서 열심히 섞어볼게요. 과연? 저 저런을 좋아해서? 뭐예요? 야, 아무 불안해, 나 모르니까 뭐가 나올 수 있나. 느낌이 안 좋다. 왜? 뭐야? 저 세워볼게요. 이야. 이거는 제가 저 세워볼게요. 누나 배 잡고 웃는 거 봐. 누나 배 잡고 웃는다. 왜? 왜 사양해요? 심장. 심장 때문에? 심장 터질까 봐 그래. 그러면 폴라로이드 찍죠, 이거. 폴라로이드로. 오늘 원장님 개 타셨네. 하나, 둘, 셋. 저게 또 이제 남으니까, 사진이. 손님 와.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우.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에라고요? 네. 아시는 분이 너무... 마음껏 구경하세요. 편하게 보세요. 이쁘다. 아니 애들 커서 이제 백팩 뺐는데. 아 가방. 약간 VIP 냄새가 나. 풍선 느낌. 이거 약간 주저함이 없다. 오, 망설이지 않는데요? 야, 오늘 최고가 아이템. 어머나. 헤드폰! 이분이야? 이분이 사셨어? 안 돼, 내 헤드폰. 와. 내 헤드폰. 탐내시는 거예요? 어머나. 그거 끼고 경기 나가신 적 있어요? 이거 시합 때 썼던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니, 저희 아들이 이번에 나갔어요, 대회에. 아, 진짜? 아, 이번에 인천. 교육청. 어, 인천시. 가서 앉아있는데. 하나 씌워주고 싶더라고. 아, 잘 씌웠네. 아, 그러면은 그 기운을 받을 수 있겠다. 잘 갔네. 그럼 여기다 사인도 해줄 수 있는데. 와, 사인하고는 대박. 와, 큰 손 받으셨네. 대박. 최고가였어요, 저기서. 제일 최고가였어요. 아. 왜? 아, 어, 아니야? 왜? 상징성이 있어서 못 사겠어. 아. 그럼. 아~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도 는다. 장바구니에 들어갔습니다. 야. 와우! 내 헤드폰. 와우! 그래, 저거는 무조건 사야지. 무조건 사야지. 자, 다 같이 박수. 헤드폰 원래 다 전시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하나 뺀 거예요. 제가 좋은 일 한다. 그래서 진짜. 최고가인가요? 여기선 제일 비싸긴 한데 우리 헤드폰은 딱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너무 멋있다. 이거 진짜 사셨어. 대박. 야. 아 진짜. 3만 원? 어, 뭐야? 어머, 왜 이렇게 다 좋아 보여? 와. 와, 큰 손이십니다. 후배 왕이세요. 후배. 후배 왕. 지금 탑 아니에요? 맞아, 탑이에요. 탑 이거 한번 뽑으세요. 오늘의 네. 이벤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뭔지 모르니까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 누나만 좋아하고 너는 왜 이렇게 얼어붙었니? 뭔데? 뭐야. 누나가 약간 자극적인 걸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안 오나면은 그냥 다시 늦어도 돼요. 뭔데요? 예, 네, 자. 아, 또. 프리어그가 또 나왔어요? 저걸 유독 많이 썼나봐요. 저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자. 어떡해! 네, 빨리 해봐. 빨리 해봐. 1, 2. 오, 진짜 코 막혔다.
아, 50초. 5, 2, 1, 땡. 그거 안겼어. 네, 들고 할 수 있어요? 매너 보소. 근데 아드님이 수영을 한다고 그랬지, 저분은? 네. 그럼 너무너무 좋은 선물이야. 근데 저분들 사시는 분들도 좋은 일에 동참하는 거니까 그죠, 그죠. 예.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랑 수업에서 네. 뭐 안 해요? 신랑 수업에서요? 네. 뭘 해요? 아, 뭐 옷을 주신. 아. 아, 연애. 아, 그렇죠. 말씀 잘하셨네요. 팬들한테도 저런 얘기를 듣네 이제. 어, 이거 왜 안 팔려? 진짜 저게 제일 먼저 팔릴 저거? 줄 알았는데. 어, 그러네. 나 같으면 이거 사겠다. 기념. 눈에 안 너무 기념 될 것 같잖아. 가서 이따가 한 5시쯤에 가격 할인 한번 하고 또 아니면 6시쯤에. 야. 여기 어디 계시네. 어디 계시냐고 이거. 아. 안녕하세요. 안녕. 아, 얘가 네. 박태환 선수처럼 수영 잘하고 싶다고, 그치? 수영 잘할 수 있지. 여기서 수영하면 금방 할 수 있어. 영업하는 거예요? 아니,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네? 아, 일로 와. 아저씨라니요. 어머니, 아저씨라니. 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저 지금. 아, 충격인가 보지? 충격이지. 잘 가! 아, 예쁘다. 어, 나 처음 들어봤어. 나한테 아저씨. 아, 그럴 나이구나, 아저씨라는 소리. 아니, 근데 그럴 수 있어. 워낙 이제. 스스로 위로하는 거 봐. 본인 애가 어리면. 어, 왔어? 왜? 삼촌은 언제부터 수영 잘했어요? 언제부터 수영 잘했냐고? 삼촌이 몇 살이래? 일곱 살? 삼빈이 나이 때쯤 막 물에서 막 날려다녔어. 웃기지. 삼촌은 여자친구 있어요? 와, 여자친구 있냐고? 아픈데. 웃기 않네. 근데 지금 널널하잖아. 없다는 얘기야, 삼빈아. 애하고 깊은데, 깊은 데로 하네요. 저럴 일이냐고. 어? 민도 안 하죠. 바로 사시네. 어머니가 순정을 넣으셨던데 봤어? 아, 진짜? 그거 넣으셨어. 오, 그러면 사인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 여기 사인을 해드릴까요? 수호? 아, 네네. 그래, 그리고 애가 또 수영을 한다면. 자, 찬빈이 이거 수영할 때 와서 써야 돼. 우리 이거 원장님이 미국에서 막 쓰고 아. 시합 때 쓴 거야, 이거 시합 때마다. 봐봐, 이거. 보이지? 응. 와. 멋있다. 멋있다. 1등 할 것 같다. 자. 어, 바로 써? 그렇지. 어, 잘 어울려. 귀여워. 잘 가요. 저거 쓰고 간다. 귀여워. 쓰고 가는 거야? 쓰고 갈 거야? 자, 잘 가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아. 잘 가. 아. 태연이 선수 만나가지고 귀여워, 저거. 네. 테테즈 티셔츠. 어, 진짜네? 팔렸어? 저걸 대박. 누가 사갔어, 또? 진짜. 야, 궁금하다. 어느 분인지. 아, 우리 코치님들. 아, 코치. 와, 이걸 사는 거야? 이거 누가 샀어? 저요. 아니, 모태범 때문에 산 거야, 이거. 모태범 때문에. 아니라고 불러. 아니라고 불러. 아니라고 말해. 아니, 은근 저한테 태범이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네. 태범이 팬이고. 이것도 사인해? 네. 아, 진짜? 태범이 거 받아줘야지, 이제. 이걸 나한테 나중에 줘. 태범이 사인 받아줄게. 받아서 줄게, 받아서 줄게. 네. 받아서 줘도 되잖아. 사인? 네. 와. 진짜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랑 달라, 텐션이. 아니야. 진짜 태범이 팬이신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눈앞에서 사인해준 것보다 받아주는 걸 더 좋아한다. 은근 서운하다, 은근. 아, 반납 이거, 반납, 압수. 얼마인가요? 관리해야 돼. 4만 원. 하나, 둘, 셋. 귀여워. 애기도 너무 귀여워.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네요. 많이 사간다. 와.
다 팔린다, 다 팔려. 다 팔린다. 와, 완판이다. 완판. 끝났다, 이제. 아, 많이 나갔네. 오. 옷이 없네, 이제. 아, 진짜 어? 하루 종일. 아우, 허리 아파. 힘들지. 오늘 마감. 진짜 힘들만 하지. 계속 오늘 고생했어. 우리 아닌가? 진짜 좀 많이 팔린 것 같아. 얼마나 했는지 보자. 어? 어, 궁금해. 그래. 오, 궁금하다. 우리도 궁금해. 대박. 우리 얼마 했는지 알아? 얼마네? 212만 3천 원. 와, 진짜요? 와. 진짜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진짜 많이 나가요. 200? 212만 3천 원. 아니, 5천 원 만 원 팔아서 200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 어렵긴 어려운데 또 좋은 일 하면서 이제 의미가 있지. 짐도 줄일 수 있고. 올해 새해부터 이제 좋은 걸로 시작하니까 올 한 해 곧 여자가 생길 수 있어. 괜히 나 우는 거 아니야, 여기 그냥. 따가워서 그래, 눈이 따가워서. 이제 왜냐면 태연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급하지, 이제. 올해는 좀 해볼게, 내가. 좋은 여자 잘 만나야 된다. 아, 그치, 난 만나면 또 좋은 여자 만나지. 알지? 알았어. 화이팅 하자. 기대해봐. 화이팅 좀 하자.